안녕, 지니? 환장? 참, 재미있는 일이야? 그치? 얘 이름이 뭐더라? 1등의 반장이란 거밖에 모르겠네. 난 너한테 궁금한 게 엄청 많은데, 너는?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? 가짜 안경, 겹쳐 입은 옷들, 평소에 숨죽이고 주변에 관심 없는 척. 너랑 나 동족이구나. 자신을 숨기고 사는. 어떻게 알았어? 네가 하도 멍청한 실수를 하니까. 넌 정확히 한 달 전에 스쿨룩 사진을 올리고 싶었던 거야. 근데 올린 직후 교복으로 학교 명을 알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곤 바로 치웠겠지. 그런데 그 잠깐 사이 블로거들이 캡처해 포스팅을 했고, 문제의 사진은 이미 지워진 후에도 널리 널리 퍼졌지. 난 그걸 보고 흥미가 생겼어. 우리 학교에 지니는 없는데 누가 교복을 빌려줬을까? 라고 생각했지. 혹은 진짜 누군가가 지니인 척 속이고 있거나. 카라 디자인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졸업생일 확률은 없고, 그나마 포토샵하면 비슷해질 골격이나 학년별이 뿜피는 애들을 출연했지. 1학년 배주연, 컴퓨터를 못 다루는 컴맹이라 지니에서 제외. 포토샵 장인으로 유명했던 3학년 고혜미는 화장법이 너무 이상해서 또 제외. 적당히 눈, 코, 입 뚜렷하고 화장도 잘하는 양하늘이 가장 유력 후보였어? 그뿐만이 아니라 양하늘은 지니가 올린 협찬지 봉사용 빈도도 꽤 높았거든. 근데 그것들이 모두 한 사람에게서 나온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. 바로 너, 구혜진. 뭐 그렇다고 너라고 생각하진 않았었어. 널 비하하는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. 그런데 고맙게도 네가 두 번째 실수를 해줬네. 시험날 폰을 걷어.